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래프코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컴퓨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GPU는 지금 AI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GPU가 오늘날 AI 모델에 일부 이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모델 자체가 GPU에서 애초에 생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보시면 아주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레거시 칩 아키텍처의 한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의 핵심에는요, 바로 IPU가 있습니다. IPU는 지능 처리 장치인데요. 저희는 지금 2세대 IPU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사실상 IPU 아키텍처에 대해서만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1시간 이상은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CPU와 GPU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아마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렬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시면 서로 간에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요. 바로 병렬 처리를 할수 있는 코어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코어가 필요한데, GPU는 지금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IPU는 서로 완전하게 독립이 된 1472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에는 각각의 전단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빠릅니다. 네, IPU는 하나의 프로세서이자 저희 스케일업 시스템을 구동하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2000, M2000에는 IPU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유 데이터 센터 블레이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IPU 파드에는 여러 개의 M2000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U 파드 64 같은 경우는요, 그 16개의 M2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4개의 IPU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최대 파드 수는요, 64,000개의 IPU입니다. 네, 퍼드 내에서 IPU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이 될때 저희 고유의 독특한 고성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IPU 패브릭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근에 새로 더큰 규모의 데이터센터 컴퓨터 시스템을 런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IPU 퍼드 128 그리고 IPU 퍼드 256의 형태로 저희가 발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강력하고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바로 그래프 코어가 저희 고객들의 확장성, 스케일업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지 12개월 만에 엔트리 레벨인 IPU 퍼드 16에서 멀티렉 IPU 파드 256으로 저희가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프 코어와 그리고 저희 유저들에게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코어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IPU 칩이나 아니면 IPU 파드 시스템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보기보다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AI 모델을 생성을 하고 리파인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을 한 다음에는 그래프코어 시스템을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사용의 편의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프레임워크와 AI 소프트웨어 툴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IPU를 가장 사용하기 쉬운 그리고 시작하기 가장 쉬운 AI 컴퓨터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플랫폼, 뭐 예를 들어서 GPU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모델을 가져온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심리스하게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업체들과 소프트웨어 통합을 위해서도 저희가 많은 SI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지금 그래프코어 IPU를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AI 컴퓨터를 가속화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는 가용하지 않았던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스탠퍼드 의대가 있는데요. 스탠퍼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차등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을 할때 이에 대한 기밀을 보호를 하면서 AI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등 개인정보 보호는 GPU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안전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코비드 엑스레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는 트랙터블이 있습니다. 트랙터블은 지금 현재 AI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이코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많은 보험사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을 보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그 사진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사진을 분석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사고가 난 차량을 복구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를 자동적으로 산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정비소에서 부품이 있는지 등을 자동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험 처리 기간이 상당히 수주 오래 걸렸던 기간인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랙터블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한 5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신 GPU와 비교해 볼지라도 이러한 이피션 넷 기반의 모델을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5배 이상의 퍼포먼스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IPU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도 이제 적용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 그리고 우주학, 그리고 기후 모델링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퍼포먼스적인 차원에서의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프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의 비교 벤치마킹 프로세스인 MLPerf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MLPer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엄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MLPerf 결과를 보고서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MLPerf 결과는 지난주에 막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개선이 있었는지, 그래프코어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개에 대한 결과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 식별, 이미지 구분 모델인 ResNet 50에 대해서도 학습한 결과를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모델인 BERT에도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MLPerf에 제출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IPU 퍼드 16이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DGX 보다 상당히 앞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ResNet 모델에 대한 그런 학습 시간에 있어서 더 우위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IPU 퍼드 16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DGX A100과 비교를 했을 때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난 6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파드 16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레즈넷에서 24%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유닛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 중반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장표에서 보시면 6개월간의 간격을 두고서 MLPerf 라운드를 2회 진행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드 16에 대해서 그 레즈넷 모델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큰 파드 64 같은 경우는 41%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 모델 같은 경우는요. IPU 파드 16에서는 5%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드 64에서는 12%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은 이번 MLPerf 라운드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은요,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효율성을 저희가 배가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PU를 포함한 AI 프로세서가 CPU 서버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AI 컴퓨터 시스템과도 호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요, 서버가 하나의 단일 박스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코 IPU 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서버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IPU 프로세서당 서버의 비율도 다르게 지정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어 처리 NLP 같은 경우, BERT 모델 같은 경우는 비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PU 파드 64에서는 하나의 서버로만 이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메스넷 같은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처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 압축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IPU 파드 64에서는 4대의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처럼 워크로드에 따라서 IPU 파드를 최적화를 할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장표에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프코 시스템에서 이제 서버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이동만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런타임 동안에 코드 관련된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장표는 약간 기술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장표에서 이제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MLPerf 버전 1.1에 대해서 제출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당 호스트 프로세서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제조사 시스템과 관련된 호스트 프로세서 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TPU나 인텔 하바나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AI 프로세서당 하나의 CPU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 기반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AI 프로세서당 하나의 호스트 CPU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과 다른 극단에 있는 그래프코 같은 경우는요, AI 프로세서당 호스트 프로세서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BERT, 라지 같은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의 경우에는요, IPU 퍼드 64는 단지 하나의 듀얼 CPU 호스트 서버만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개 엑셀러레이터당 하나의 호스트 프로세서의 비율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즈넷 50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호스트 프로세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작업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U 파드 64당 4대의 듀얼 코어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1대 8인데요. 여전히 다른 모든 MLPerf 참가 기업들과 비교해 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서버를 최적화한다 할지라도 퍼포먼스에 있어서 어떤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스템 규모가 방대해질수록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MLPerf에서는 여러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구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레즈넷도 이미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델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벤치마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시스템이 커지면서 어떻게 스케일업이 되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fficient Net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fficient Net 모델 같은 경우는 IPU 아키텍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관점에서도 상당히 확장성의 효율성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GPT-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아시는 자연어 처리 모델인데요. 이 경우에도 아직까지 MLPerf에 대해서는 테스트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효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많이 좀 방대한, 좀 무거운 주제의 컨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AI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잠재력 있는 환상적인 미래가 있을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희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오시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커스터머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아니 벤치마크, 여러 방대한 모델을 대상으로 한 작업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인 AI 컴퓨테이션 니즈에 대해서 그래프코어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